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북한이 돌연 지난해 9월 문을 연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이제 강대강 대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한에 대한 북한의 압박도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이 철수를 한 북한은 어제 오후였죠.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죠. 조선일신보를 통해서 이 핵 단추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실 실장님, 그 지난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한밤 기자회견 후에 이제 일주일 정도 만인데 핵 단추라는 것도 언급이 됐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종래 알려진 건 최선희 부상이 조만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공위성 같은 거, 로켓들을 발사할지 이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국무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를지 안 누를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공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기는 식으로 네. 국무위원장이 설마 뭐 미사일을 쏘려고 하기 하겠냐마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 그 본래의 그 낮은 수준의 단계적 비핵화 쪽으로 가면서 상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운을 띄우다가 갑자기 하노이에서 빅딜 일괄 타격식 빅딜로 예. 내세워서 우리에게 신의를 저버렸는데 그리고 미국 돌아가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했지만 볼튼이나 폼페이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괄 타결 빅딜만이 해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간에 작년 6월에 센토사 합의부터 이어져 오던 북미 간의 해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국무위원장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운을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래의 방식으로 단계적 해법으로 다시 대화를 하자.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다면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소위 그 낮은 단계에 어떻게 보면 배딜이 될 뻔했는데 네. 나쁜 거래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거래를 안 하고 갔는데 의외로 또 미국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잘했다는데. 그러니까 김정은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이 코온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카드를 더 큰 카드로 만들기 위해서 노딜을 했다면 네. 김정은과의 딜은 아직도 또 한번 써먹기 위해서 또 한번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미국에서 지금 노딜한 건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어서 네. 침묵시켰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재무부는 요번에 협상에 가담 안 했잖아요. 예. 재무부는 자기네 일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김정은이 진짜로 토라져서 네. 협상에서 빠져나가면 내가 한번 카드를 또 써먹어야 되는데 못 써먹잖아요. 오늘 그래서 네. 오늘 새벽에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날렸나 보죠. 재무부가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추가 제재를 철회를 지시를 했다. 네. 이런 메시지가 그런 맥락에서 네. 볼 수 있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때문에 네. 미국의 기자들은 물론이고 정말 전부 우왕좌왕 하는데요. 이게 시점이 또 그래가지고 그저께 발표한 재무부의 발표를 취소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은 안 됐는데 재무부가 이제 이번에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했는데 또 추가로 또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추가로 제재할 대규모 제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지금 추정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날린 지 지금 한 7, 8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진상 자체가 지금 모호하니까 코멘트하기가 좀 그런데 만약에 그저께 재무부가 가한 두 개의 중국 선박회사 그리고 90여 개의 많은 선박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것을 취소하라고 한 거라 그러면 미국 행정부 내부에 엄청난 혼선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예. 거고 예. 만약에 추가로 향후에 할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랬으면은 이게 이제 김정은이
나는 계속 협상할 용의가 있으니까 예. 너무 이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협상하자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보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이제 추가한 것 중에 추가 제재가 뭐냐가 사실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보면 어제 재무부는 뭐 해운사 두 곳, 중국이죠. 해운사 두 곳에 추가 제재한 건 아니란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 지금 네. 만약 이게 이제 그 해운사 제재가 맞다면 일단 처리하지 예. 않았다면 네. 해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탔던 벤츠 차량이 싱가포르 그 구매 네. 협상에서 탔던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운반해줬던 네. 차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렇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철수가 이어졌고, 네. 등등 최선이 부상이었던 이런 발언이 이제 알려지고, 이런 이제 순서를 밟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긴장을 좀 고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회담을 다시는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회담을 하자고 해봤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루어지도 네.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긴장을 고조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타켓이 바로 우리 한국이 되는 것이죠. 예.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9.19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안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근데 네. 떠나버렸는데 문제는 바로 퇴거 명령을 우리한테 내리지 않고 일단 우리 측은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여지는 좀 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말 네. 철수를 한 거는 예전같이 개성공단같이 몇 시간 이내에 다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제 문을 닫는 것인데 네. 아직까지 좀 여지가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재무부 조치를 한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아마 추가 조치를 하려고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북한을 직접 겨냥한 제재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대규모 조치라는 얘기가 네. 나오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야기했듯이 관리 자체가 되게 힘든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관계가 있고 케미가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상 유지를 좀 당분간 해야 되는 차원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계속 전략 자산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인 조치들, 즉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템포를 조정하는 저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제 저 미국이 이러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선박도 처음으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바로 이 선박의 이름이 루니스호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 이제 석유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강력한 경고 조치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저 선박의 선사에서 루니스호의 선박 선사 관계자는 뭐라고 예. 얘기했냐면 이게 작년에 조사하고 아무 혐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건 분명한 것 네. 같아요. 근데 혐의 없으므로 계속 운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제가 볼 때는 나서서 확인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그 공해상에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의 대상인 정유를 옮겼다거나 유류를 옮겼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정부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선사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에 조사받았는데 아무 혐의가 없었는데 예. 이렇게 돼서 좀 본인들은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고 네.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해명돼야 될 것이고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보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말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또 루니스호 선사 관계자들도 불러서 그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노트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을 포함해서 광양이나 이런 지역에 정말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세밀하게 살펴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튀도록 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미국은 우리 측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어쨌든 북한이 다시 핵 단추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뭐 보통 같으면 남한보로 이렇게 나가라고 했을 텐데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철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희망의 끈은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도 그렇고 북한한테도 샌드위치인 신세인 것 같은데
문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기대를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게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하노이에서 가장 먼저 받아낼 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북한이 그거를 주장을 안 했대요. 예. 그걸 안 하고 안보리 제재 다섯 개를 해제해달라 그랬는데 북한의 생각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안보리 제재 다섯 개 해제하면 당연히 금강산과 개성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금강산 개성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지 예.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재개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강력한 불만의 메시지를 네. 지금 남긴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화상 상봉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북한의 언론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겨우 화상 장비 그것만 허락받는데 비굴하게 뭐 상전을 모시듯이 애걸벌거렸다 뭐 이런 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 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데 왜 네. 미국한테 이렇게 절절매냐. 그러면은 결국 남북 정상을 해서 정상끼리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한국하고는 대화할 이유가 없지 않냐. 미국하고 네. 직접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불만 표시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북한만 아이 너 한국하고는 당분간 얘기할 필요 없다.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력한 불만 표시라고 그 불만 표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걸 내가 지금 했는데 다음엔 예. 미국을 겨냥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각오하시라. 이런 거를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것은 판은 깨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정 그동안에 얘기했다. 아까 말씀드린 낮은 수준의 일단 단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버리고 일괄 타격실 빅딜로 한다면 우린 절대 응할 수 없다. 예. 그런 태세를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 미국하고 이제 대화 완전히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이면서 하고 그래도 미국이 또 빅딜만 내세운다면 진짜로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엔 제재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기 전에 북미 대화가 되기를 전 간절히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 발사까지 간다. 그러면 안보리 제재하고 제가 볼 땐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북한하고 대화를 했던 거는 결국은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의회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하고 대화조차 하는 거 자꾸 방해해서 그런데 결국은 대화를 해야 되는 나의 생각이 다시 한번 옳다라고 예. 해서 다시 북미 간에 대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뭐 길게 봐야 되는 거네요. 길게 보면. 근데 저는 그 위성 발사까지 가기 전에 북미 간에 대화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으니까 둘 다 예. 체면을 상했거든요. 체면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고 약간의 실리도 챙겨줘서 각국의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고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죠. 해야죠. 네. 체면을 살려주고 예. 실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게 막막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위원님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남한을 이제 통해서 미국에 이제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최근에 그 주요국 주재 대사들을 불렀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오전에 속보가 떴는데 이제 이 대사들이 베이징에 이제 도착을 했다. 거죠. 이제 근무지에 네. 갔다는 건데 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불렀던 걸까요? 일단 이제 뭐 원래 관례적으로 이제 외국 대사들 한 번씩 이제 제외 공관장으로 회의도 하듯이 네. 북한도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아마 이 상황에서 공관장을 불러드린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선희 부상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자신들이 모색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일단 대사들한테 좀 지침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후의 어떤 반응을 보면 그 지침이 뭔가가 좀 드러나겠죠. 네. 아까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한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바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는 중재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중재 역할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도 우리를 중재자로 보고 있지 않고 지금 북한도 우리를 또 중재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다 보니까 우리가 중재자를 자임을 했는데 상당히 애매한 처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상당히
이견과 그다음에 어떤 쪽의 갈등. 네. 저는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본 외교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네. 한미 간의 최소한의 정보 교환도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 뭐냐면 지금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실질적으로 교환하고 있지 않다라는 예. 정황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미 간에 불신이 있으면 지금 당장 회담이 결렬됐으면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존 볼턴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 사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 그런 소식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측에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빨리 풀고 저는 순서가 이거라고 봅니다. 먼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한국당에서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였죠.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을 놓고도 황교안 대표는 네. 북한의 눈치를 보느냐며 비판까지 했는데요. 최 교수님. 예.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공교롭게 그때 대구를 가셔가지고 이제 경제활성화 정책을 또 발표를 맞습니다.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날 어제죠. 어제 대구에 방문하셔가지고 로봇 육성 산업 예. 하는 거, 대구에 이제 그 산업하는 가장 큰 1위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격려도 하시고, 물 사업 관련해서, 물 산업이나 예. 물 관련해서 행사는 그 행사장도 가지고 이랬는데, 물론 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물론 뭐 참석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근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면 참석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참석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호국 명령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신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시면서도 트위터에 그것도 올렸잖아요. 지금 글 나오고 있네요.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네. 호국 명령에 대한 그 의미도 대단히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깊이 추모한다고 얘기하셨고 윤정아 소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싸우다가 정말 사나한 우리 사랑하는 해군 동지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응징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고도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전에 천안함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천안함 그 전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직접 가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희도 인터뷰를, 유족들 인터뷰를 갔는데 2년째 오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함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가셔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너무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 입장에서 오시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무슨 호국 역량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지나친 태도다.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선희 부장이 조만간 이제 뭔가를 발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 될지 지금 뭐 유엔 대사도 북경을 부르고 네. 이런 거 보면 좀 급박하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제 대화 여지를 조금 이제 남겼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빅딜 아니면 우리는 안 네.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배수진을 치고 협상 자체를 협상이 아니라 그 일괄 타결식 빅딜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 없다라고만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지금 수순이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 대원하는데 그 직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래요. 이게 예. 북한에서 서열 1위에서 한 250위까지 다 모이는 제일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 거기서 작년에 이제 그 뭐 병진 노선 이런 거를 이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이제 바꿨는데 이제 다시 만약에 그 새로운 길을 딱 한다면 모라토리엄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지킬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겠다라기보다 한 번쯤 더 여유를 두고 만약에 지금 이게 거의 최후 통첩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괄 타결식 빅딜만 원한다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가겠다. 예. 그러나 이것은 다 미국 책임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설사 위성을 쏘더라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 반전하는 일이 저는 있을 것이다. 한 달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홍현익 실장관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